토익은 이렇게 나온다의 김보경입니다. 자, 오늘은 17강 전치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 17강 전치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일단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명사구가 나오죠? 뒤에 전치사는 뒤에 명사구가 나옵니다. 명사나 명사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가 보기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전치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하고 부사절 접속사 또는 부사 이런 것들을 보기에 섞여서 잘 나온다고 했었죠. 전치사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문제도 많고 전치사랑 부사절 접속사가 섞여서 보기에 같이 나와서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는데 뒤에가 명사나 명사구가 나오면 전치사를 골라주시고요. 뒤에가 완전한 절이 나오면 부사절 접속사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가 완전한 절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사구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꼭 과거분사구만 나오는 그런 접속사도 있기는 해요. 자, 완전한 절은 일단 모든 부사절 접속사는 전부 완전한 절이 나오고 분사구 나올 수 있는 거 이것도 모든 접속사가 다 분사구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when 뭐뭐할 때 whenever 뭐뭐할 때마다 before 뭐뭐하기 전에 after 뭐뭐한 후에 until 뭐뭐할 때까지 이후 뭐뭐한 이후로 뭐뭐라면 if 이런 접속사들은 뒤에 분사구를 취할 수 있어요. 분사구 하면은 동사에 ing 붙이거나 얘는 능동 수동이면은 과거분사 ed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분사구 중에서도 꼭 과거분사구만 취하는 그런 접속사도 있어요. 현재 분사구는 취하지 않고.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though, even though가 요거 세 개가 의미가 다 같죠? 비록 뭐뭐이지만,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unless 뭐뭐가 아니라면, as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뭐 한 바대로 라고 할 때는 과거분사구를 취합니다. 그럼 이런 접속사 뒤에 분사구를 고르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분사 고르시면 되고요. 또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ing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는 이런 although나 though, even though, once, unless는 고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고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부사, 문장수식 부사. 뭐 예를 들면은 therefore, 따라서라는 거 있잖아요. 따라서 또는 뭐 nevertheless,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moreover, moreover, 더군다나 furthermore, 이것도 더군다나죠. 뭐 이런 부사들, 이런 문장 수식하는 부사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 그 다음에 however, however도 그러나란 뜻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가 됩니다. 부사. 접속사하고 부사하고는 다르죠?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거고 부사는 그냥 문장 수식하는 부사. 이 부사는 그냥 문장.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는 완전한 뭐 여기 완전한 절이 나왔는지 분사구나 과거분사구 나왔는지 명사구 나왔는지 또 얘가 접속사가 아니라 그냥 한 문장 수식하는 말일 뿐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전치사냐, 부사절 접속사냐, 부사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에 나오는 전치사들 중에서 비슷한 의미의 전치사들 묶어봤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despite, in spite of. 뭐뭐 때문에는 because of, due to, owing to가 있고요. 하나 더 한다면 on, account of도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뭐에 관하여, about, on, on도 있고요. over, over도 시험에 답이 된 적이 있는데 뭐뭐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된 적이 있어요. concerning 뭐뭐에 관하여,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 in regard to, 여기 in 대신에 with regard to 써도 돼요. with regard to, in reference to, with reference to도 가능하고요. as to 뭐뭐에 관하여, 요거 뒤에 명사절 고르는 문제도 시험에 있었고요. 이런 게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련된 relevant to, relating to, related to, pertaining to, in conjunction with 이런 게 뭐뭐에 관련된 이란 의미의 전치사들 됩니다. 뭐뭐과 비례하여 relative to, 뭐뭐를 제외하고 except for, 그냥 except 써도 되고요. excluding, exclude가 배제하다란 단어죠. but, 근데 이 but은 그냥은 그러나라는 등위 접속사인데요. 그냥은 그러나라는 등위 접속사인데 앞에 뭐 any라든가 뭐 no라든가 any나 no
all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럼 뭐뭐는 제외하고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any나 no, all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뭐는 제외하고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 다음에 aside from 뭐뭐를 제외하고 근데 여기에도 있어요. 뭐뭐 외에도란 뜻도 있어요. apart from도 양쪽에 다 의미가 되고요. other than 뭐뭇을 제외하고 이런 의미의 접속사 드리고 뭐뭐 외에도 제외한다는 걸 빼버린다는 거고 뭐뭐 외에도는 이거 말고도 추가로라는 의미인데요. besides가 있고요. 뭐뭐 외에도 근데 이 besides는 부사도 돼요. 게다가라는 부사도 되고 aside from, apart from이 뭐뭐 외에도 in addition to 뭐뭐 외에도 이 to 전치사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연결돼요. 이 to 뒤에 동사 원형이냐 명사냐 이런 거 고르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in addition to에서 to를 빼고 in addition까지만 하면 게다가라는 그냥 추가로라는 부사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뭐뭐가 없다면이 without이 있는데 요거 가정법의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쓰인다는 건 뭐냐면 뭐뭐가 없다면 뭐뭐일 텐데에서 조동사 would나 아니면은 might나 could와 함께 쓰인다라는 거예요. 뭐뭐가 없다면 없었더라면 둘 다 해석이 다 가능해요. 없다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텐데 어떻게 되었을 텐데. but for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법에 써요. 뭐뭐가 없다면 없었더라면 그러면서 여기 would나 might, could와 같이 올 수 있고 barring은 뭐뭐가 없다면 뜻이긴 하지만 얘는 unless there is unless there is라는 그런 의미로 가정법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조건을 주는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자, 뭐뭇을 고려하면 이란 뜻으로 considering 있는데요. 얘 접속사도 되는 단어예요. considering. given. given 있고요. 뭐뭇을 고려하면. 얘도 접속사 되는데, 접속사일 때는 given that. given that, that이 꼭 같이 써야 접속사 되고요. in view of, in the light of, 이 덧자는 생략할 수도 있는데, in view of, in the light of가 뭐뭇을 고려하면 이란 의미를 줄 수 있는 접속사들, 전치사들이 됩니다. 자, 보기에 나오는 전치사들을 보면, 아까까지는 좀 전치사 구, 여러 가지 단어들이 뭐 있는 건데, 이제 의미가 비슷한 것들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 전치사만 나오는 문제들 있지요. 한 회분에, 지난번 보니까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뭐,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치사만 나오죠. 전치사만. 전치사만 나오는 거면 as, about, after, following 이런 것들이 보기에 네 개가 나오고 어떤 전치사를 골라주는 게 문맥에 맞는가를 골라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전치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가 부사절 접속사나 부사와 섞여 나오면서 문장 구조에 의해서 뒤에가 어떤 문장 구조가 나왔는지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의 전치사 문제들 있고요. 그러면 이 보기에 전치사들이 나왔을 때 이 전치사 문제는 어휘 문제랑 마찬가지예요. 전치사가 무슨 뜻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문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서 어떤 의미로 연결이 돼야 되는지 일단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죠. 이 명사가 어떤 의미로 연결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면 연결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 어느 말과 연결이 돼서 어떤 관계로 가야 되는지 요거를 찾아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as가 뭐뭐로서 자격이 나옵니다. about 뭐뭐에 관하여 관하여죠. 그 다음에 after 뭐뭐 후에 이거 접속사도 되는 단어죠. 물론 여기 as도 접속사 되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이니까 이런 것처럼 완전한 문장만 나오는 그런 접속사고요. 뭐뭐 한 바 대로는 과거분사 주로 나오는 접속사 되고요. following 뭐뭐 후에 뭐뭐 후에. 근데 그냥 following 하면은 앞에 덧자가 붙어서 the following 하면은 명사나 형용사가 되게 돼요. 다음, 다음의. before 뭐뭐 전인데 이 before가 전치사, 접속사 다 되는 단어고 그 다음에 before나 after는요.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앞에가 기간. 기간 나오고 after 그 다음에 시점 또는 절. 뭐뭐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러니까 two hours after lunch 하면은 점심 먹고 두 시간 후에 그런 패턴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above가 뭐뭐 위에 위치상으로 어디 위에 있다라는 것도 되고요. 기준 뒤에가 기준이 나와서 뭐뭐 이상이라는 의미 있고
빌로우는 어버브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어디 아래, 위치상으로 어디 아래인데 어버브나 빌로우는 꼭 수직적으로 위에 아래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위에 아래 전부 어버브 빌로우 쓸 수 있어요. 산 아래 그러면 산에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산 아래 그러면 빌로우 뭐 below the top of the mountain, 산 정상 아래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나와서 뭐뭐 이하, 기준이 나와서 기준 이하할 때 below 쓰고요. 그 다음에 over가 어디 위에, 보통 위치상으로는 수직적인 관계를 위에를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해요. over 어디 위에, 그 다음에 약간 more than의 의미로도 답이 나왔는데요. 뭐뭐보다 많은이라는 의미로 more than, more than. 그 다음에 얘가 이거로도 답이 나왔어요. 뭐뭐에 걸쳐서. over가 뭐뭐에 걸쳐서란 의미. 그래서 뒤에 기간이 over lunch 점심 먹으면서. over the last year 작년 동안에. 뭐 지난해 동안에. 그래서 뭐뭐에 걸쳐서. 뒤에 기간이 나와서 뭐뭐에 걸쳐서. 이거로도 답이 나왔어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뒤에 주제가 나와요. 뭐에 관해서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로도 답이 나온 적 있고요. 이번에는 이거로도 답이 나온 적 있어요. 뭐뭐에 비하여. 이거에 비하여 저거는 어떻다. 이렇게 비교할 때 뭐뭐에 비하여라는 의미로 over가 쓰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비교급이 나온다면 비교급이 나온다면은 뭐 then이랑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교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비교를 한다면 over를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다. 자, 그 다음에 under는 어디 아래, over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직적으로 어디 아래, 그 다음에 뭐뭐 하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통제 하에 있는, 이런 뭐뭐 하에 있는, 뭐뭐가 진행 중, 뭐뭐 하에 있는 거니까 진행 중인 거기도 해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뭐뭐보다 적은 아까 over가 뭐뭐보다 많은이니까 뭐뭐보다 적은 해서 less than, fewer than 뭐뭐보다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적은 해서 less than, fewer than 또는 나이가 나와서 나이가 어디 이하이다 over가 아까 나이 나오거든요 over 40, 40세 이상 under 40, 40세 미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under 있는데요. 이것도 답이 나왔고 뭐뭐 하에 있는데 뭐뭐 진행 중인도 답이 나왔고요. 이런 것도 예, 답이 나온 적이 있는 그런 전치사가 됩니다. behind는 어디 뒤에죠. 어디 뒤에 있다. 그래서 뒤에고요. 뒤에 있다라는 것은 뭐뭐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I'm behind you 하면 내가 너를 너 뒤에 있어. 그 얘기는 내가 너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behind something 하면은 뭐뭐를 책임지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뒷받침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고 beyond는 뭐뭐 넘어 어떤 장소가 나면 거기 넘어 그 넘어 한계나 능력이 나와서 한계나 능력을 벗어나서 뭐뭐 넘어 예를 들어서 beyond repair repair가 수리잖아요. beyond repair 하면 수리 불가라는 얘기예요. 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beyond the capacity, 용량을 벗어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beyond the control,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나 능력을 벗어나서 뭐뭐 넘어란 의미, beyond 있고요. off는 어디에서 멀어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디에서 멀어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off라는 걸 써요. 시험에 나온다면 이 할인하고 관련돼서 off가 나오는데 30% off the product 하면 그 제품에서 30%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를 할인해 준다라는 거죠. 제품에서 30%가 할인된 30% off the product 제품에 30%가 할인돼. 요거 독해 문제에서 그래서 얼마냐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에서 이만큼을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off the shore 하면은 shore가 해안가죠. off the shore 그러면은 해안가에서 그러니까 바닷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 off 있고요. at 잘 나오는 단어죠. 시험에 시점 3시에 2시 25분에 그 다음에 지점 어떤 지점 at the stop 정거장에 at the station 그리고 건물 at the station at the airport at the supermarket 건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격 at the price of 또는 at $16 at the cost of 얼마 얼마의 비용에 at the rate of 비율 at the rate 얼마의 비율에 그래서 price cost 이런 단어들하고도 잘 쓰이고요. 그래서 해석이 어디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이 at가 회사 이름 앞에
회사 이름 앞에 쓰여서 그 회사에, 그 회사에 란으로 회사 이름 앞에도 답이 나온 적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뭐, we, at, 뭐뭐. 그러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we, at, 뭐. 그러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꼭 we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는 이란 의미로, 어느 회사에 있는 이란 의미로 at, 회사 이름 앞에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ctivity가 뒤에 나와요. At the meeting. He is at the meeting. 그는 회의 중이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은 어떤 활동 중에 있는 에서 활동이 나서 뭐뭐 하는 중에 있는, 그래서 뒤에 활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at 이런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n 하면은 이것도 한번 지어볼까요? 네. on 하면은 어디 위에죠? 근데 아까 above는 그냥 아무렇게나 다 위에, over는 대부분이 수직적으로 위에, 이 on 하면은 위에, 그냥 표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표면에 붙어 있을 때 위에 라는 말을 씁니다. 이 on을 써요. 그 다음에 하루의 기간에 on 쓰죠? 그래서 on Monday, on 13th, 13일에 on the 13th, 그 다음에 on Monday, 월요일, 하루의 기간, 월요일에 13일에 하루의 기간에 on 쓰고요. 이게 꼭 하루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거적인 표현으로 Monday morning. 그러면 이게 하루는 아니죠. 월요일에 아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쓸 때는 앞에다가 on 써줘. on Monday morning. 이럴 때는 앞에다가 on 써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에라고, 어디 언제 에라고 하고요. 뭐뭐에 관하여, on, 뭐뭐에 관하여 라는 표현이 있고, 뭐뭐하자마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on arrival 하면은 도착하자마자 라는 표현이고, 이게 도착이라는 명사니까, 요거랑 같은 게 upon. 뭐뭐하자마자란 의미의 upon이 있습니다. upon하고 on, 뭐뭐하자마자.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upon이 나오네. 뭐뭐하자마자란 뜻이 있고, 어디 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in 하면은 어디 안에, in the room, 방 안에, in 청주, in 서울, 서울에, 청주에. 그래서 어디 안에, 근데 막힌 공간 또는 넓은 장소에 in이 나오고요. 기간에 in이 쓰일 수도 있어요. 기간. 자, 긴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긴 기간이면 하루는 on 쓴다 그랬죠. 시점에는 at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at, 시점, 하루 기간 on 그거 말고 뭐 주, in the week, 그 주에, 그 다음에 in July, 7월에, 그리고 뭐 in the spring, 봄에, in 1999, 1999년에, 뭐 이런 식으로 긴 기간 또는 세기 앞에 이럴 때 in을 씁니다. 그런데 in the morning, 요거는 따로 in the morning, 아침이면은 하루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in을 써줘.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때는 in을 써주고요. 밤에는 at night을 씁니다. 밤에는 at night, 밤에 at night을 써주고요. 이런 것들은 따로 좀 챙겨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간이 나와서 지금부터 얼마 후에, in 2 minutes 하면은 2분 후에. 근데 기준이 항상 지금이에요. in 2 minutes, 지금부터 2분 후에란 뜻이고, in 다음에 분야가 나올 수 있어요. 분야. 분야가 나와서 어떤 분야에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고요. 분야 말고 그 부서명. 부서명 앞에 in 써요. 부서명 앞에 in 쓰고 어느 부서에 있는 할 때 in. 그다음에 뭐를 입고 있다란 뜻으로 in 씁니다. He is in red pants 하면 빨간 팬츠를 입고 있다. 그래서 in, 뭐, 뭐뭐를 입고 있는 이런 의미로도 in이 쓰입니다. 자, 여기 in 다음에 아까 기간에서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라고 했는데요. 얘가 다른 의미도 있어요. in an hour 하면 한 시간 후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시간이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I can finish this in an hour 하면은 한 시간 후에 끝난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 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 I can finish this in an hour. 한 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ithin 하면은 뭐뭐 in에 기간이 나오고요. 뭐뭐 in에 라는 뜻이 되는데, 기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 장소가 나와서 뭐뭐 in에 라는 뜻이고, 이게 within 스펠링을 좀 잘못 썼네요. Within walking distance.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란 뜻이에요. Within walking distance. 또는 뭐도 있냐면 within easy reach. 쉽게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Within is rich. 이런 표현으로 예, within 기억을 이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from은 시점이 나오기 잘하고 언제로부터 그 언제부터 근데 이 언제부터 시점이 나올 때는 이 시점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나올 수 있고요. 과거가 나오면 그냥 과거 시점. 현재가 나오면 지금부터 뭐뭐 할 것이다 해서 현재랑 미래가 나오면 미래 시제의 동사랑 잘 어울리고 장소가 나와서 어디로부터 출발 장소, 출발 시점 장소에서 from 장소 어디로부터 출처 뭐뭐로부터 You can buy this product from the dealer. 딜러로부터 이 제품 살 수 있습니다. So from 다음에 출처 나와서 해석은 다 똑같아요. 뭐뭐로부터 to가 어디로 방향이 나와서 장소가 나와서 어디로라는 방향성 줄 수 있고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까지 근데 언제까지는 혼자는 못 써요. 그냥 혼자서 3시까지 하고 할 때는 by나 until을 써주는 거죠. by나 until 이런 걸 써주는 거지 이 to는 from하고 연결해서 써주는 거예요. from하고 연결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2 to 5 2시부터 5시까지 from하고 연결해야 to가 언제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until하고 till은 뭐뭐까지인데 이거 접속사도 되는 단어죠? 접속사도 되고요. 파이가 뭐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까지, 요것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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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언틸하고 파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언틸도 시점이 나오고 파이도 시점이 나오는데 언틸은 그때까지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사가 지속적인 의미의 동사랑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거. 파이는 완료 시점을 주는 거예요. 완료 시점. 그러면 내가 2시까지 돌아올게. I'll be back. 그러면 이 까지는 by일까요? until일까요? 돌아오는 게 어떤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동작입니까? 2시까지 계속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죠. 2시까지 돌아오면 되는 거죠. 완료 시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완료 시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by to o'clock을 쓰는 거고요. 나 오늘 2시까지 공부할 거야. 그러면은 study. 이거는 그때까지 계속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until, 지속적인 의미의 상황에서는 until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by가 교통통신 지불수단. So by car, by train 쓰잖아요. by mail. 그러면은 이런 교통이나 통신이나 by credit card, credit card로 이런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는 이런 수단 나오는데요. 요때 조심할 거는 by 다음에 이 by가 무관사라는 거죠. 무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수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by car. 근데 만약에 내 차로라고 했다. 그러면 내 차로 하면은 my가 들어가잖아요. my car. 여기에는 by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뭔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가 들어가면 한정사가 들어가면 다른 전치사 써주는데 교통편은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 거면 인스고요. 들어가서 설 수 있는 버스나 비행기나 배나 기차 같은 거는 o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in my car가 되는 거죠. 자전거는 on 쓰고요. 자전거는 on 쓰고 on the bike on 쓰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on 쓰고요. 매일 메일을 그냥 우편으로 하면 by 메일인데요. 여기 더 자가 들어가면 the 메일 하면은 in the mail. in the mai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가 무관사일 때 by를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by는 뒤에 동명사가 나와서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함으로써? 뭐 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뭐뭐 함으로써 할 때 동명사, by 동명사. 행위자 나오는 걸 알고 계시죠? 이때는 수동태랑 같이 쓰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어떻게 되다. 수동태가 나와서 행위자 나올 때는 누구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근데 by가 위치로 어디 옆에라고 쓰이기도 해요. by the door, 문 옆에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for를 보면은 for는 뭐뭇을 위하여, 목적. 목적을 나타내는 뭐뭇을 위하여로 많이 쓰이고요. 이 for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뭐뭐 동안이라고도 쓰여요. 뭐뭐 동안. 그 다음에 이 for가 또한 알아줘야 될 거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이 동작을 행했는가.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랑 같지 않아서 따로 언급이 돼야 될 때는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명사. 대명사라면 목적격 써야 되죠. 전치사 뒤에니까. 그래서 for 플러스 명사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줍니다. 그래서 앞에 for 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나오고요.
듀얼링이 뭐뭐하는 동안인데 이 4하고 비슷하죠? 근데 보통 4는 숫자로 시작되는 기간 2 hours, 3 hours, 4 years, 수년 동안 이럴 때 4를 많이 쓰고요. 이 듀얼링은 명사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에 during the vacation, 휴가 동안에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에 이렇게 during the class, 수업 동안에 이렇게 명사 기간이 나올 때 그때 during을 많이 씁니다. 요거랑 비교해서 while 있는데 while도 뭐하는 동안인데 얘는 절이죠? 절이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든가 아니면 while 분사구 취할 수 있죠. 뒤에 분사구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hrough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through가 장소가 나오면 뭐뭐를 통과하여 수단이 나와서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하여 수단 어떤 수단 뭐를 통해서 기간이 나오면 내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from 하고 through가 연결될 수 있어요. from through from May through September 하면은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이런 의미가 through에는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그 다음에 throughout 하면은 장소가 나오면 도처에란 뜻이에요. 지금 through하고 throughout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out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죠. 이거 한 단어예요. 그러면 도처에 그 다음에 곳곳에 이런 뜻이 있고요. 기간이 나오면 내내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하면은 throughout the day가 됩니다.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그 다음에 except 뭐뭇을 제외하고란 뜻이고요. except은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 except 다음에 except that 절 except that 절이 나오면서 대 생략하고 바로 절이 나올 수도 있고요. except 다음에 의문사 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뭇을 제외하고 그리고 except for except for도 뭐뭇을 제외하고란 전치사 되고요. 근데 얘가 전치사로 쓸 때는 문 두에는 잘 안 써요. 문장 맨 앞에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except이 전치사로 쓰일 때는 원래는 except for를 써야 되는데 for 생략하고 except 쓰는 거거든요. 전치사일 때 그때는 앞에가 뭐 all이라든가 no라든가 any라든가 이런 말이 있을 때 except for에서 for를 생략하고 쓴다는데 맨 앞에 온다라는 건 이런 말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all, no, any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두에는 쓰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except for 뭐뭇을 제외하고 자, 이것도 시험에 났었고요. 뒤에 4가 나왔기 때문에 except을 고르는 문제 있었어요. 뒤에 4가 나왔기 때문에 except 4 연결해서 except. 자, of도 중요하죠. of 보기 잘 나오죠. of가 some of the people 그 사람들 중 얼마 그래서 이 of가 뭐뭐 중에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앞에가 그런 부분이 나오고 뒤에는 전체 이 그 사람들 중 얼마 이렇게 of가 뭐뭐 중에 나오는데 of가 나올 때는 꼭 뒤에 한정사 더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뒤에가 구체적인 그룹이 돼야 되니까 뭐뭐 중에 얼마에서 구체적인 그룹이 돼야 되니까 뒤에 더랑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of가 뭐뭐의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뭐뭐의 근데 이게 막연하게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다른 전치사랑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전치사랑 헷갈릴 때는요 그때는 얘가 A, of, B라고 했을 때 이 A하고 B가 주격관계 The copies of his book 그러면 그의 책을 얘기하는 copy가 그의 책이라는 거예요. The copies of his book 목적관계 The development of this area The development . 그러면은 이 지역을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개발한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이 지역을 개발한다. 이게 목적어 동사 관계라는 거예요. 목적어 동사 관계. 그 다음에 동격, sorry. 아까 the copies of his book은 동격 관계. A하고 B가 equal, 같을 때 동격 관계고요. 여기 주격 관계는 뭐냐면은 the arrival of the police. 그러면은 경찰의 도착. 여기서는 경찰이 도착한다라는 거죠. 주어 동사 관계예요. 경찰의 도착, 경찰이 도착한다. 주어 동사 관계. 그 이 지역의 개발. 그럼 이 지역을 개발한다. 목적 관계. 동격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the copies of his book. 그러면 그 책을 그 사람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copy가 그 사람 책이에요. A equal B. 소유 관계. 소유관계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 of가 소유관계인 거는 알고 있죠? 예, 소유관계. 뭐 예를 들면은 the
ability of Mr. Kim. 김 씨의 능력. 그럼 김 씨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소유관계는 have 라는 동사로 풀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A하고 B가 이런 관계가 나온다 그러면 of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랑 헷갈리면 about이나 to 이런 전체랑 헷갈린다면 이런 관계를 보시고 of 골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일자가 나와서 일자. 일자가 나와서 며칠자로 며칠자로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동명사가 나서 뭐만 날로부터 of receiving this letter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럼 뭐뭐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of가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out of는 어디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있고 뭐뭐에서 벗어난 out of print 하면은 인쇄에서 벗어나는 인쇄가 안 되는 절판된 out of business 그러면은 out of business는 망한이야. 사업이 망한 out of business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 사업을 접은 out of town 그러면은 이 도시에 없는 거예요 지금 I'm out of town 그럼 나 지금 거기 도시에 없다란 딴 데 나가 있다란 뜻이에요 딴 데 나가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어디에서 벗어난 out of order, 고장났다라는 거죠. order,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뭐뭐에서 벗어나서 그런 의미의 수거구들이 있고요. 뭐뭐가 없는, out of gas 하면은 gas가 없는, out of money, 돈이 없는, 그래서 없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 뭐뭐 중에는 뭐냐면 two out of five예요. 다섯 개 중 두 개가 어떠어떠하다.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그 중에서 몇 개가 어떠어떠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out of를 써요. A out of B, B 중에서 A가 어떠어떠하다 그런 의미로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게 with가 이거 말고도 뜻이 많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 뜻이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뭐와 함께 한다든가 뭐뭇을 가지고 이런 의미 있고요. without이 뭐뭐 없이 with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아까 한번 얘기했죠. 가정법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가정법 해서 would 요 뭐뭐가 없다면 뭐뭐일 텐데 요거랑 같이 쓰이기도 하고요. barring은 뭐뭐가 없다면 내 가정의 의미는 없다 그랬고요. against가 뭐뭐에 반대하여 뭐뭐에 반대해서 또는 어디에 기대요. lean 하면 기대다인데 lean against the wall 하면 벽에 기대다라는 거고요. lean on the table 하면 테이블 위에 기대다. against on 두 개가 다르고 up to는 뭐뭐까지 100개까지 2명까지 3명까지 뭐뭐까지 past가 뭐뭐를 지나서 패스트가 과거라는 뜻도 있고 과거이라는 형용사 있는데 얘가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를 지나서 뭐뭐를 지나서 장소가 나올 수 있고 시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뭐를 지나서 플러스는 더한다라는 거잖아요. 뭐뭇을 더하여 플러스 뒤에 있는 거 뭐뭇을 더해서 이것도 최근에 답이 된 전치사고 toward가 뭐뭐 무렵으로 답이 나온 적 있어요. 우리가 toward 하면 여기다 S자를 붙일 수 있는데 뭐뭐 쪽으로 알고 있죠. toward 어느 쪽으로 방향 어느 쪽으로인데 거기가 toward 다음에 시점이 나오면 toward the end of the month 하면 월말쯤에 월말 무렵에 그래서 무렵 뭐뭐 무렵 시점이 나와서 뭐뭐 무렵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along은 뭐뭐를 따라서니까 along the street along the you know, shore 해안가를 따라서 along the beach 예,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opposite 하면은 뒤에 건물이 나와서 뭐뭐 건너편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이거 건너편에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건물이 나와서 뭐뭐 건너편인데 얘가 across from이랑 같아요. 뭐뭐 맞은편에 뭐뭐 건너편에 그런데 그냥 across만 쓰면 그냥 across만 쓰면 across가 그냥 cross는 동사예요. 건너다. 그냥 cross는 동사. 건너다란 동사고 어자가 들어가면 전치사가 되는데 건너란 뜻이 있는 거예요. Across the street 하면은 길을 건너간다란 뜻이 있어요. 또는 길을 건너 맞은 편에. 길을 건너서 또는 길 건너 맞은 편에. 이런 게 across 또는 도처에 곳곳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across인데 across는 뒤에 건너는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라든가 거리라든가 street, bridge
또는 뭐 across the country, 전국에 해서 이런 건너는 대상이 나와야 되고 opposite은 뭐뭐 건너편이지만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across하고 opposite 같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예, 빈칸 뒤에는 건물 이름이 나왔죠. 그러면 건물이 나왔으면 뭐뭐 맞은편에 있다라고 할 때 의미로 그냥 대충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across랑 across는 뒤에 건너는 대상이 나오는 거고요. 건물을 건너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opposite을 쓴다. 또는 across from을 쓰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between 하면은 뭐뭐 사이에란 뜻인데요. 이 between이 둘, 둘이면 무조건 between이에요. 그런데 둘 이상이더라도 between 쓸 수 있는 경우 있어요. and로 연결이 된다던가 아니면 여기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대상이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대상. 시험에 한번 between the between the major cities 뭐 major 큰 도시들이죠? major cities 간에 이런 게 나온 적 있었는데요. 여기 major라는 말에서 이 도시가 구체적이 되면서 between이라는 게 답이 이게 맞은 게 있었어요. 옛날 문제였는데요. between이 틀린 게 아니라 맞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So between,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시더라도 일단 둘이면 무조건 between이고 and로 연결되면 무조건, 뒤에가 and가 나오면 무조건 between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은 되겠고 어몽은 일단 셋 이상이어야 돼요. 일단 셋 이상. 일단 셋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셋 이상이어야 되고요.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가 나오면 어몽 써줘요. 불가산 명사.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해석이 one of, some of, included in 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어몽을 써주시면 돼요. 어떤 때는 이게 지금 어몽을 골라야 되는지 먼저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몽이 들어간 말을 one of, some of, included in 이란 말로 바꾸어 보면 이거 어몽이 맞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도 있어요. So one of, some of, included in 이런 의미로 바뀌어 볼 수 있다면 어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ross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건너는 대상이 뒤에 나오고요. 건너편에, 뭐뭐 건너편에, 뭐뭐 건너편으로 그래서 건너는 대상이 나오고 장소가 나와서 도처에 란 뜻 이것도 답이 된 적이 있고요. across from은 건물 나서 뭐뭐 건너편에 여기 opposite하고 같고 around가 뭐뭐 주위에 란 뜻이 됩니다. 자, next는 어디 옆에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next만 있으면 전치사 아니에요. 근데 next가 전치사 자리에 골라놓는 사람이 있는데 next만 있으면 전치사 아니고 to까지 있어야 되고요. beside가 어디 옆에. 근데 여기 s자가 있으면 뭐뭐를 뭐뭐 외에도란 뜻이죠. 뭐뭐 외에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금 s자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near 어디 근처에 close to 어디 가까이에 이거랑 의미가 비슷할 수 있는데요. near는 전치사 말고도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뭐 근처에 전치사. 그 다음에 in back of 어디 뒤에 in front of 어디 앞인데 덧자를 젖자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덧자를 쓰고 안 쓰고는 뭐 토익에서 이 문제가 나는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난 적 없으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로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가운데에 앉아있을 때 뭐라 그러죠? 가운데 있을 때 in the middle of라고 하죠. in the middle of 어디 가운데 하면 in the middle of 그러면은 가운데는 어디 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In the middle of. 마찬가지로 안에서 앞에 있을 때는 in the front of가 되고요. 안에서 뒤에 있을 때는 in the back of가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건물 바깥에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덧자를 안 쓰고 in front of. 여기 뒤에 있을 때는 in back of.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into도 보기에 잘 나오는데 into는 in하고 to가 있잖아요. 방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향. into. 어디 안으로. onto 하면은 어디 위로. 여기엔 방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amid도 한번 답이 된 적인데 뭐뭐 가운데. 어몽하고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since는 뭐뭐 이후로. 뒤에 과거 시점이 나오고 그리고 주절은 완료 시제.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거 전치사이지만 부사도 되고 접속사 되고요. 자, 방금 전까지 본 게 보기에 이렇게 전치사 문제일 때 4개로 같이 섞여서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전치사가 들어간 표현들 이런 것도 한번 쭉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죠? 우리가 20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거 빨리빨리 볼게요. Judging from 뭐뭐로부터 판단하건대. 그냥 읽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Close to 뭐뭐 근처에 adjacent to 인접한 according to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뭐뭐에 따르면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ahead of 뭐뭐보다 앞서 prior to 뭐뭐보다 이전에 그리고 prior to도 앞에 기간 나올 수 있어요. 2 hours prior to 그럼 뭐뭐보다 2시간 이전에 이런 의미고요. along with 뭐뭐와 함께 as of 며칠자로부터 as to as for가 뭐뭐에 관하여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서 mm-hmm. at the beginning of 뭐뭐의 초에 이런 거 at of 이런 거 넣는 문제 있고요. at the end of 뭐뭐의 끝에 in case of 뭐뭐인 경우에 in case만 쓰면 그냥 접속사의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 뒤에 절 나오는 접속사고요. at the expense of 뭐뭐의 비용으로 at the urging of 요거를 고르는 어휘 문제 있었는데요. 뭐뭐의 집요한 요구에 by means of 뭐뭐에 의하여 뭐뭐의 수단 수단이란 단어가 되죠. means 뭐뭐의 수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뭐에 의하여 contrary to 뭐뭐에 위배되는 뭐뭐와 다른 contrary to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냥 instead는 대신에라는 부사고요. In the last five years,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인데요. 지난 5년 동안인데 in 써도 되고요. over 써도 되고, first 써도 되고, during 써도 됩니다. on behalf of 뭐뭐를 대신해서, 그것도 꼭 챙겨줘야 되는 표현이고요. 뭐뭐를 대신해서. thanks to 뭐뭐 덕분에 a lot of 많은 of가 있어야 되죠. around the world, 전 세계. in advance of 뭐뭐보다 미리. in advance까지만 쓰면은 미래라는 표현이고요. in charge of 뭐뭐를 책임지고 있는 in excess of 뭐뭐를 초과해서 in honor of 뭐뭐를 기념하여 at the cost of at 고르는 문제 있었죠. 뭐뭐의 비용에 at the bottom 뭐뭐의 바닥에 s죠. beyond one's control 통제가 불능이라는 거예요. beyond beyond repair 수리 불가의 come to an end to 고르는 문제 끝나다 for 고르는 문제 for future reference 앞으로 참조하도록. reference가 참조. from now, 지금부터. in accordance with. 전치사와 전치사 사이에는 명사 들어가요. in accordance with 뭐뭐와 일치해서 in advance 미리. 미래가 아니죠? 미리. 미리 in advance. 아까 한번 나왔죠? in advance of에서. in an effort 뒤에 투부정사 연결하는데요. in an effort 투부정사 뭐뭐하는 노력으로. in bulk 무더기로. in confidence 비밀로. in detail 자세히. in error 실수로 in favor of 뭐뭐에 찬성해서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in particular 특히 in place of 뭐뭐를 대신해서 뭐뭐의 자리에니까 뭐뭐를 대신해서 out of 없다란 뜻이 있다 그랬죠. out of stock 재고가 없는 in terms of 뭐뭐의 견지에서 in the early morning 인 고르는 거 이른 아침에 in time은 때맞춰 on time은 정시에 in time은 시간 내에 때 맞춰 in transit 수송 중에 in use 사용 중인 동사명사 다 되는 단어고요. in view of 뭐뭇을 고려하여 on time 제시간에 keep track of 뭐뭐의 정보를 계속해서 예, 갖고 있다 놓치지 않다 on display 전시 중인 display 명사 동사 다 되고요. on duty 근무 중인 on duty 근무 중인 on leave 휴가 중인 on sale 할인 중인 For sale은 판매용의란 뜻이고요. 판매용의. On sale은 할인 중에. On schedule 일정대로. 그 다음에 on the cover of 뭐뭐의 표지에 할 때 on. On the market 시장에 나와 있다 할 때 on 씁니다. On the staff 직원 앞에 on 쓰고요. On the waiting list 리스트 앞에 on 쓰고 on the when 약해지고 있는 해서 on 고르는 문제 있었고 on the recommendation of 뭐뭐의 추천으로 on. Upon delivery, 배송되는 대로 즉시 plenty of 빼면 안 돼요. 많은. To 고르는 문제 있었어요. To the surprise of 누구누구가 여기 누구가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됩니다. With the exception of, with 고르는 문제 있었어요. 뭐뭇을 제외하고 with very few exception이니까 거의 예외 없이 이거 부정이죠. Few는. Within walking distance,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 within 고르고요. Without a doubt, 의심 없이 in the survey, in 고르는 문제 있었어요. 설문조사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있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그냥 한번 살짝 전치사가 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문제 얼른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보기를 보면 전부 전치사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 이거 전치사 문제구나라는 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Until, at, out, under 이런 전치사 나왔는데 자 전치사를 제가 설명을 다시 하진 않을게요. 지금까지 이미 제가 전치사 한번 쭉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전치사들이 다시 나오는 거니까 언급을 안 한 전치사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훑어본 전치사가 보기 중에 다시 나오면 뜻을 얘기를 안 할게요. The promotion, 승진. At all our parts continues. 어 여기서 프로모션 승진이 아니네요. 여기서 마트가 나오니까 요거 판촉이 되겠네요. 판촉. 프로모션은 승진이란 뜻도 있고 판촉이란 뜻도 있어요. The promotion at the Ola Mart에서의 판촉은 계속된다. 계속된다.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전치사를 고를 때는 첫째.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중요해요. 그 명사랑 연결할 수 있는 전치사여야 되고 둘째, 이 전치사 구가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문장에서 어느 말과 연결이 되느냐 그거를 찾아서 그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크리스마스하고 연결되는 건 크리스마스까지가 되겠죠? 크리스마스까지, 크리스마스에 또는 아웃은 바깥에, 언더는 어디 아래? 크리스마스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2번 Last year's 작년에 Lake Dechung's Marathon Lake Dechung's Marathon was sponsored 스폰서를 받았다. 수동이죠? 그리고 both the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 하면은 국가정부와 지방정부 그럼 둘 다 both A and B 둘 다 어떻게 연결할까요? 여기 이거 수동태하고 관련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by가 들어가게 되겠죠. by 뭐뭐에 의해서 예, 행위자가 나오는 거죠? 행위자. 행위자 연결할 때 by가 됩니다. 3번 All visitors, 모든 방문객들은 should take off 벗어야 한다. Their coats하고 모자를. 그리고 나서 and then put on. 착용하다죠? Protective wear, 보호복. 보호복을. 이거 명사면은 입다지만 동사로는 의복이란 뜻이 되고요. 명사로 마모란 뜻도 있어요. 마모. Protective wear가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행인 걸려있는 보호복이에요. hook하고 연결하는 거죠. 전치사는 뒤에 있는 명사하고 가는 거예요. hook. hook이 고리죠. 고리. 그러면은 이 벽에 고리가 이렇게 생겼던가요? 응? 이런 고리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고리에 걸려있는이죠. 그래서 정답은 on이 됩니다. 고리에 있는 거예요. 고리에. 그래서 on. for는 뭐뭐를 위하여. down. 아래로죠. 아래로. to 어디로. 그러면 고리에 걸려있는 거니까 on the hook이 됩니다. 공장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hook에 걸려있는 protective wear를 착용해야 한다. 4번 confidential papers 기밀 서류죠? 기밀 서류 must not taken out 가져 나와져선 안 된다. must not be taken out from the company 그러니까 회사 밖으로 가져 나가선 안 된다. permit이 나오네요. permit 어떻게 연결할까요? From the department director, 이거 출처죠? 부장, department 부서장, 부장의 허가증, 부장이 준 허가증, 어떻게? Without은 뭐뭐 없이. Unless는 접속사죠? 이거 접속사 들어오는 자리 아니에요. 그쵸?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only는 전치사 아니죠? 오직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A번이 되네요. 전치사는 어휘 문제예요. 전치사 어휘 문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각각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명사가 중요하고요. 허가증 없이는 허가증 없이는 갖고 나와질 수 없다. 앞에 있는 동사구랑 연결되고 있네요. 5번 Mr. Sterling believes 믿는다. 대자를 His overseas experience 그의 해외 경험이 will give him 그에게 기분은 목적어 두 개 쓸 수 있죠. Comparative advantage, 경쟁력 있는 이점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다. Other candidates, other candidates, 다른 후보자들이 나왔는데요. 그럼 다른 후보자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Then은 다른 후보자들보다 이렇게 쓴다면 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교급 있어야 돼요. 비교급, 더 경쟁력 있는, 뭐 more comparative advantage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얘는 비교급이랑 써야 돼요. Including 뭐뭐를 포함해서 over 뭐뭐에 비해서란 뜻이 있죠. 뭐뭐에 비해서. So over other candidates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이점을 제공을 한다.
C번이 됩니다. over가 이런 의미 있다라는 거 아셨나요? 시험에 얼마 전에 정답이 나왔던 그런 전치사입니다. especially는 전치사 아니죠? 부사예요. 특히라는 부사고요. 6번. visitors, 방문객들은 must wear, 착용해야 된다. 입다, 착용하다, 신다. temporary ID 배지, 임시 ID 배지를 신분증이죠? 신분증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근데 요거 duration 연결하는 거죠. 기간. 기간이란 단어예요. 기간. 방문 기간. to the laboratory 실험실 방문 기간. 그럼 기간하고 연결되는 거. upon은 뭐 맞아? 맞아. 어디 위에. behind는 뒤에죠. between은 뭐뭐 사이에. throughout은 내내란 뜻이 있다 그랬죠. throughout. 내내. 그러니까 throughout the duration 기간 내내. 방문 기간 내내. 해서 D번이 정답이 되죠. 7번. 대성 라이팅 잉크는 will introduce 소개할 것이다. A new chandelier? A new chandelier를 샹들리에죠. 소개할 것이다. 이번 봄에. 자, 근데 이번에는 response가 나오네요. 응답, 반응이에요. 뭐뭐에 대한. response는 또 to랑 같이 가요. The increased demand 하면은 증가된 수요. 그러면 증가된 수요에 대한 반응으로 이거 수거구로 알고 계셔도 돼요. In response to. 이거 최근에 시험이 여러 번 난 표현이에요.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In입니다. Like는 뭐뭐처럼 전치사일 때. For. At. 지난번에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8번. Candidate 후보자들. For the research position 연구직. 후보자들은 should have outstanding 뛰어난 academic 학문적인 credentials 자격.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tensive 광범위한 work experience 경험. 그러면은 academic credentials 하고 extensive work experience 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meanwhile은 부사예요. 지금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명사를 연결하는 전치사 가야 되는데 얘는 부사예요. 그러는 사이에 in addition to 요거 전치사죠. 뭐뭐 외에도 B번이 정답이죠. 이거 광범위한 일 경험 외에도 academic credentials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Otherwise 부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사. Even though는 접속사에 비록 뭐뭐이지만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은 B번. 자 이런 거 우리 지난번에 예, 접속사 할 때 설명해 드렸죠. 보기가 부사, 전치사고 접속 이렇게 섞여 나오면 뒤에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예, 문장 구조에 맞춰서 간다. 9번. Normally 일반적으로 a non-refundable 환불 불가인 10% 세금이 부과된다. is charged. 제품에 부과된다라는 거예요. given 주어진 as a price 상품으로 주어진 상품의 price 상으로 주어진 상품에 부과가 된다. 그럼 outside는 뭐뭐 바깥에 around 주변에 in 어디 안에 for 뭐뭐를 위해서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니까 뭐뭐에 대해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gardening tools 정원용 도구들 원예 도구들 a sail tag 자 sail tag이 연결되면서 앞에 있는 이 gardening tool을 연결하는 건데요. sail tag, tag는 꼬리표예요. 꼬리표 그러면 꼬리표 어떻게 연결할까요? 꼬리표를 가지고 있는 이 툴들 throughout은 곳곳이라 했죠. 뒤에 장소가 나와서 곳곳에 또는 도처에 off는 뭐뭐로부터 떨어져 있다 어멍은 뭐뭐 가운데 그러면 이 툴들은 50% 할인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the others 다른 것들은 전부 only 20%만 할인이 됩니다. throughout this week 이번 주 내내 그러면 이 sale tag를 가지고 있는 툴들은 50% 할인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네, with가 맞겠네요. 11번 The decreased sales 할인된 decreased 감소된 판매 판매량 감소된 판매량 from fry pan이 판매량이 감소했어요. During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에 comma The company decided 결정했다. 여기가 동사네요. 이게 주어 여기가 동사. 그러면 지금 명사고 연결하는 거죠. 이건 전치사고 나왔고 그럼 명사고 연결하는 건 전치사 unless 접속사 요거 similarly는 부사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due to 뭐뭐 때문에 두 개가 전치사구로 가능한데 낮은 판매 때문에 더 이상 팔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되니까 뭐뭐 때문에 D번이 정답이 되죠.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근거가 나와요. 뭐뭐에 따르면. 12번, the fact that 대절이야라는 사실. 현주 김이 won the first prize, 1등 했대요. 좋겠다. At the art, national art competition, 뭐 전국 그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다라는 사실, 이거 동격의 명사절이죠. 앞에 있는 fact를 꾸며주는 1등을 했다라는 사실이 동사를 고르고 있네요. A surprise, 놀람으로. 친구들에게 놀람으로 reach for는 뭐뭐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예요. Made of는 형용사예요. 뭐뭐로 만들어진. Came as는 뭐뭐로서 다가왔다란 뜻이고요. Spoke for는 대변했다. 뭐뭐를 대변했다. 그러니까 놀람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놀라웠다. 친구들에게 놀람으로 다가왔다. C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잘 따라오고 계시죠? 13번. Trains delayed, 지연된 by. The power outage은 정전. Outage. Power outage, power outage에 의해서 지연된 기차가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 나오죠? Operate,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 단어고요. 가동이 될 것이다. Next 3 hours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Next 3 hours. From은 출처, 뭐뭐로부터. To, 어디까지. Of, 뭐뭐의. Within, 뭐뭐 이내에. 요거 기간이 나와서 뭐뭐 이내에 되죠? 앞으로 몇 시, 3시간. 다음 3시간 내로, 앞으로 3시간 내로 가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번 정답 되겠네요. 14번. Poor service라는 명사 나왔죠? Despite 명사 연결해요. While은 안 되죠? 접속사에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인 반면에. Even if 접속사죠.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 접속사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섞였을 때 뒤에가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골라주는 거 정답은 A번이 됩니다. 형편없는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식당은 featuring 뭐뭐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wild edible green 산나무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그 한국 식당은 has attracted 모아 끌어당겼다. 많은 고객을 모집했다. owing to 뭐뭐 때문에 the well-being 경향 때문에 많은 손님들을 모았다. 15번 KEB 뱅크는 tries to improve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 Questionnaire가 나왔네요. Questionnaire에서 설문지예요. 그럼 설문지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비치된, 은행에 비치된, 그리고 posted online, 온라인에 게시된 설문지.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수단이 나오죠. Onto는 어디 위로, toward는 어느 쪽으로 또는 뭐뭐 무렵, about은 뭐뭐에 관하여. 그렇다면 수단이 되는 거죠. 설문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한다. A번이 됩니다. The country has been able to reduce 그 나라는 줄일 수 있었다. The level of its food waste 음식물 쓰레기의 수준을 줄일 수 있었다. An extensive campaign 광범위한 광고 캠페인. 그러면 이거 연결하는 전치사 뭘까요? In order to는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뭐뭐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Provided that 접속사 이거 생략할 수 있는데 if의 의미가 있고요. 뭐뭐라면 only if 뭐뭐인 경우에만 접속사 이거 접속사 접속사 D번이죠. 명사 연결할 수 있는 거 D번밖에 없어요. As a result of an extensive campaign의 결과로서 어떤 캠페인이에요? Which asked customers not to leave 남기지 말도록 부탁하는 any leftover 남는 음식 어떤 것도 남는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요청하는 그런 광범위한 캠페인을 통해서 캠페인의 결과로서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The company has been introducing 회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6개월마다 every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빈도를 나타내요. 빈도 그리고 6라서 months 복수를 썼지만 every는 단수 명사랑 같이 가야 되는데 기간은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every 다음에 6 months 올 수 있고요. every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빈도 6개월마다 신제품을 소개해오고 있다. last 5 years 그러면은 last 5 years 연결하는 거 지난 5년 동안에 걸쳐서 그러면 요거 연결하는 거 for 됩니다. for, in, during, over 예, 요거 in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18번 salary increases 하면은 봉급 인상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왜? 얘가 동사거든요. 다르다. From people to people. From to 뭐뭐로부터 뭐뭐까지인데 이렇게 from people to people 이렇게 쓰면은 사람마다란 표현이에요. 사람마다. From place to place 하면 장소마다. From time to time 하면 때때로.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Increase는 동사 명사 다 돼요. 봉급 인상. 그럼 요거를 연결하는 건데 회사 이름이죠. 회사. 그럼 이 회사에서의 봉급 인상은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그들의 업무 수행 평가에 따라서. 회사 이름 앞에 S 쓸 수 있죠. As는 뭐뭐로서. To는 어디로. O는 뭐뭐 위에. 뭐뭐에 관하여. 그러니까 at 씁니다. 회사 이름 앞에 at 쓰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at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at이 가능합니다. 19번 When the buyers arrive. 바이어가 도착했을 때 When the buyers arrive. Seattle. 그런데 Seattle에 도착한 건지 Seattle 보니까요. Seattle에 하면 at가 넣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거 긴 뭐 넓은 공간이니까 in. 그쵸? 그러면 in이 나와야 되는데 없죠? 그 with는 뭐뭐와 함께, for는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위하여, of 뭐뭐의 출처 또는 출발점, 그죠? 출발점. 그래서 시애틀에서 도착을 할 때, 바이얼들이 시애틀에서 도착을 할 때, 시애틀에서 온다라는 거죠. D번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시애틀에서 왔을 때, 그들은 will be invited, 초대받을 것이다. To the welcoming dinner, 환영밭 저녁 식사에, first, 먼저. 환영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을 거고 before 뭐 하기 전에 go on to 뭐뭐로 나아가다. 진지한 토론, 진지한 협상 시작하기 전에 저녁 식사부터 먼저 초대되어질 것이다. D번이 됩니다. 출처니까 D번. 마지막 번호네요. The extended study, 장기간에 걸친 연구. 이게 연장된이란 뜻도 있고요. 장기간에란 뜻이 있어요. 장기간의 연구, 명사 나왔죠? Unlike는 뭐뭐와 다르게. After는 뭐뭐 다음에. 요거 전치사 접속사 되는 단어고 요것도 전치사 접속사 되죠. 뭐뭐를 제외하고 about 전치사 뭐뭐에 관하여. 연구원들은 드디어 증명했다. 대절을 그들의 초기 결과가 were correct 맞았다라는 것을 드디어 증명을 했다. 그러면 이 연구 후회가 되겠죠. 연구 후회. 장기간의 연구, 장시간에 걸친 연구 후회.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강의 정말 길었죠? 길은 강의였는데 전치사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문제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치사를 빨리빨리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또 문제도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도 20문제씩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오늘 전치사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였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